오기 전에 선생님이 이게 몇 가지 내가 이게 토픽을 던져줬어요. 한 세 가지 정도.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삶에서 좀 예를 들어서 돈이라든지 재산 또는 건강 또는 뭐 우리 자식 문제 또는 뭐 우리가 일하고 사업 비즈니스 사업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, 그죠? 근심 걱정, 불안,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 많은 거를 써서 탈피해서 좀 행복한 편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없을까? 어떻게 하면은 그런 행복한 날들이 될 수 있을까? 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얘기를 좀 해줘. 이슬람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해달라.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종교가 필요하고 그리고 왜 하필 그 많은 종교 중에서 이슬람이냐, 이슬람을 믿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내가 부탁한 것은 이 비이슬람 국가인 한국에,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무슬림들,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, 외국 무슬림도 마찬가지고, 이 외국 무슬림들이, 어떻게 하면은 어려움 없이, 큰 어려움 없이 올바른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. 그것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강의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어요. 잠깐만요. 근데 주변에서 누구나 해줄 수 있습니다. 외국인들이 많아서 내가 금방 얘기합니다. 오늘 뭐를 말하고 내가 금방 오늘 이제 뭘 얘기해 주겠다. 이게 뭐예요?